안녕하세요. 어흥, 이현준입니다. 네, 3월 화평 데뷔 캐스트예요. 세 가지만 말할게요. 3월 화평이니까. 자, 첫 번째, 3월 화평 준비 잘하자라는 겁니다. 당연한 얘기일 수도 있는데, 3월 화평을 좀 가볍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. 그래도 하나하나의 노력이 쌓여서 결과에 도달하는 거니까, 이 3월 화평도 좋은 경험이 될수 있는 거예요. 그러니까 또 자신의 위치를 전국적으로 비교해 볼수 있고, 그래서 열심히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. 제발 출제율이 없었으면 좋겠네요. 저도 이 3월 화평 자체에 집중하고 싶으니까요. 두 번째, 여러분의 데뷔를 위해서 제가 상상 모고 해설 특강을 합니다. 그래서 이두 번에 걸쳐서 문제를 푸시고 여러분이 잘 준비하시면 좋겠어요. 상상 모고 특강, 이게 두 번째였고요. 두번 합니다. 네, 그리고 세 번째는 이번에는 제가 3월 화평 해설 강의를 한다는 거죠. 와, 네. 3월 화평 해설 강의라니까, 제발 출제율 없었으면 좋겠어요. 네, 3월 화평 해설 강의를 할 거니까 여러분들이 3월 화평 끝나고 제 해설 강의를 들으면서 어떤 점에 주목해야 되는지, 출제 포인트가 무엇이었는지, 우리가 얻어갈 건 무엇이었는지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. 뭐, EBS 연계 이런 거는 3월 화평은 큰 상관 없지만, 그래도 우리가 그걸 보면서 생각하는 방법, 스키마가 무엇인지 여러분이 확인하면 좋을 것 같아요. 자, 그럼 세 가지. 네, 3월 화평 대비. 네, 잘하자. 두 번째, 상상 모고 특강 있다. 세 번째, 해설 특강 듣자. 기억하시겠죠? 자, 그러면 우리 상상 모고 특강에서 만나요. 안녕.